안녕하십니까. 오늘이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을 얼마큼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준비가 많고 이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의원님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 우수 의원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인데 여러분들 함께 내년 선거도 있는데 정말 우수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은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월호는 서민생활 안전이 우선이다,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엄청 많이 힘들다고 서민생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 동참을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죠. 그리고 요약을 좀 한다라면요, 행안부 보조금 24,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를 이번에 행안부가 정말 기획 한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충청남도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대다수는 사면을 하지 않습니다. 판을 뒤집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판을 확실히 뒤집어서 국가균형발전 한번 이루자고 하십니다. 낭만 한국 목포 김종식 목포시장님을 만났었는데요. 아주 목포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숙명이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라는 오도창 경북 연양군수님을 만나면서 한편으로 좀 짠했습니다. 3년 최우수 쉽지 않죠? 우리가 1등을 계속 안 나는 거. 부산 사하구청장님을 만났는데요. 김태석 사하구청장님을 만났는데요. 좀 남달랐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공직생활 잘하는 방법. 행안부의 박성호 실장님을 만났는데 고위공직자가 정말 달랐습니다. 달라달라 이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은평부평구에 국내 최대 당근마켓을 활용을 좀 하더라고요. 그 당근마켓을 좀 활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자체에 다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경기도와 남양주의 갑론을 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에너지 전환정책 지방정부가 나서라,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중앙에만 맡기지 말고 지방공권 한번 하시자고요. 다양하게 오늘부터 자치경찰제가 30년 만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자치경찰제가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0조를 예고를 하네요. 메타버스. 여러분들은 이 가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신기했었습니다. 젊은 정치의 원적 서울시 김용석 의원님을 만났는데요. 26부터 24년 동안 이제는 원조가 아니라 원로가 돼 있더라고요. 변화는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랍니다. 여러분들 꼭 음주운전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럼프를 선출하고 똥 망했다. 정말 이 말이 여러분들 와닿지 않습니까?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발언보다는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주는 연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미국 바이든을 뽑고 난 미국 국민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지요. 서울대 조용태 교수가 신간을 냈네요. 인구 미래 공존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말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월 1일 시작하면서 저희 올간 지방정부를 좀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 7월달 한 달 내내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